Let's get it. 뭐? Let's get it. 참 좋군요. 아? 물 맛이 참 좋군요. 그래, 참 좋겠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왜? 아, 뒤로? 뒤로 가. 나가. 자,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전류 배웠잖아, 전류. 네. 전류 배웠고 뭐 배웠어? 전압이랑 저항 관계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오매 법칙 하면서 이제 다 배웠단 말이야. 이제 오늘은 뭐 배울 거냐면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럼 이제 뭐? 왜? 에너지가 뭐냐라는 거지, 에너지. Power. 에너지 뭐예요? 에너지 힘. 힘.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 능력을 곧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일을 한 만큼 내 몸에서 이쪽으로 일이 간 에너지가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일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다? 같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네. 일과 에너지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우리 보통 뭐 썼어? 줄 썼잖아, 줄. 줄로 썼죠, 줄. 실로 썼는데. 그래서 이 줄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 단위를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전기 에너지가 누가 하는 일이다. 전기가 하는 일이더라,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Fs로 구했죠. Fs.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 동안 이동을 시켰느냐라는 거예요. 또 얼마만큼 일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는 몇 초 동안 했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요 에너지에 대한 거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왜 전기 에너지를 해야 되냐면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지.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자, 그러면 누가 하는 일이야? 전기. 전하가 하는 일이죠. 그럼 전하가 많이 이동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일을 많이 하겠지. 그쵸? 네. 그러면 뭐랑 관련이 있겠어, 일단?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느냐라는 거랑 관련이겠죠? 그치? 네.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또 뭐가? 많이 잘 밀어줘야 되잖아. 뭐가 있어? 전압. 전압이 있습니다, 전압. 그리고 이제 뭐도 있어? 얘가 1초 동안 일하느냐? 10초 동안 일하느냐?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겠죠? T. 즉, 뭐다? 시간. 시간과 관련이 있더라. 근데 이걸 기호로 표시해보자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에너지의 기호는 뭐야? 2죠, 2. 에? 에너지의 기호는 2잖아, 2. F 아니에요? F요? F는 힘. F는 힘. 전류는 아니, 전압부터. V죠, V. 전류는 I. I. 시간에 T죠, T. 왜 I죠? 아. 전류의 기호는 I라고 했잖아. 그래서 E는 VIT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비트.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 비트. 드롭 더 비트.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쇼미가 유행하니까 쇼미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하잖아요? 그래요? 내일 모레 이제 결승전 합니다. 쇼미가 이번 주에 마무리됐나요? 네, 마무리됩니다. 저는 그 사람밖에 모르는데. 누구요? 너 언니? 언니요? 행주? 언니요? 오원재? 언니요? 누구? 누구지? 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너 닮은 건 킬라 그래. 킬라 그래? 응, 킬라 그래. 죽이는 무게 킬라 그래. 아, 검색해보세요. 석환이가 뜰 거야. 아 진짜. 아 선생님, 그 누구죠? 뭐? 외톨이 부른 사람 누구죠? 웹툰이? 아웃사이더? 응, 아웃사이더. 언제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즌 2가 아니에요? 원인과 2에 나왔던 게 아웃사이더인데 무슨 지금 6에요, 6. 6에요? 지금 6에요. 아무튼 아니면 그 사람은 뭐 마에스테로 마에스... 창모? 마에스로? 한참 전 이야기죠. 언제적 얘기가 노인입니까? 에?
노인이세요? 응? 자, 아무튼 이렇게 구한다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걸 들어볼 수가 있어요. 예시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10V의 전원으로 10V의 전원이 흘러요. 그러니까 회로를 하나 그려볼게. 회로 하나 그려봅시다. 회로가 뭐예요? 전기회로. 아, 자, 이렇게 전기회로, 간단한 회로가 하나 있어요. 네. 자, 전기회로가 하나 있을 때, 자, 이게 5V에요, 5V. 네. 5V고, 그 다음에 여기 전류, 지금 얘가 저항이 얼마냐면, 이 전구의 저항이, 예를 들어서, 5Ω이라고 해봅시다. 5Ω. 5Ω이에요. 5Ω이라고 해봅시다. 이 전구의 저항이. 그때, 내가 여기에다가 1분 동안, 세줬어요. 1분 동안 전류를 흘려줄 때. 오. 1분 동안 전류를 흘려줄 때. 이때 한 1이야. 오, 아니에요. 얼마일까요? 이때 한 1의 양. 어떻게 구하면 돼요? VIT로 구해야 되지. 네. 1의 양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5 곱하기. 전류를 알아요. 어, 5 곱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예요? 1 암페어죠. 왜요? 5 볼트고 5옴이잖아. 그럼 전류는 1 암페어지. 그 다음, 1분이니까 얼마야? 1S? 60. 60S죠. 아, 뭔. 그럼 얼마예요? 5. 300. 아, 300. 아니면 VAS. 300 줄이 되는 거지. 1의 양. 1량이 그 에너지 크기잖아? 300 줄에 일을 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더라는 거지.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근데 전기는 왜 쓰느냐? 전기는 쓰는 이유는 뭐야? 전환이 간편합니다. 전환이 간편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느냐?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간편하냐.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가 뭘로 전환될 수 있느냐?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떤 게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고데기. 알았다. 고데기. 고데기. 전기 난방. 전기 장판. 뭐 있어? 전기 난방. 전기 난로 있죠. 오븐, 전기 장판. 오븐. 전기 장판. 전기 난로랑 전기 장판이 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를 전환된다. 전구! 형광등! 형광등. 그 다음에, 그 손전등. 그 다음에, 손전등. 휴대폰! 아, 네. 스마트폰 등이 있죠. 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돼. 전기 에너지는 뭘로 전환될 수 있느냐?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역학? 자, 손쉽게 우리가 역학. 운동 에너지라고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 드라이기. 선풍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선풍기 있죠. 선풍기. 선풍기도 있고 드라이기. 전동기도 있죠. 아, 전동기 뭐예요? 전동기. 환풍기. 환풍기. 다 기네. 전동기가 뭐예요? 전동기가 뭐냐고요? 네. 미니카라. 미니카. 네. 미니카 모터가 전동기예요. 왜? 미니카 모터가 전동기라고. 미니카가 뭐지? 미니카를 몰라? 미니카를 모르겠네. 세대 차이. 원대적 미니카. 꼬맹이. 미니카가 뭐지? 자동차 아니면 약간 자동차 있잖아. 미니카 건져져서 달리는 거. 오래 달리면 막 모터 타면서. 그게 미니카예요? 자, 또 어떤 거 있어? 나는 정식 명칭이 아니면 힘들어서 예를 들어 토미카라든지 핫휠스라든지. 뭐라고? 자, 알았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전환되는 것도 뭐가 있어?
왜 화학의 에너지요? 어. 배터리. 아, 배터리. 배터리도 있고 또 어떤 거 아, 있어요? 배터리요, 배터리. 알았어, 배터리. 또 어떤 거 있어요? 화학 에너지가 뭐예요? 화학 반응이에요. 전기, 도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도금? 화학 에너지 전환되는 거. 화학 에너지가 뭐냐면, 그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이제 소화순환 호흡에서 배웠으니까 영양분 있잖아요. 이것도 뭘로 에너지를 전해야 되잖아. 이렇게 저장된 형태가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화학 물질의 형태로 저장되는 게 화학 에너지. 알겠나요? 전환 간편하기 때문에 다양히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이에 쓰이면 이만큼 열이 발생을 하잖아. 네. 우리가 이제 그걸 폐열이라고 하죠. 아, 버리는 폐열이라고 하지. 폐열 이용법.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얼마 일을 하느냐라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 얼마 일을 하느냐.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전력이라고 해요. 전력을 단위. 전력. 전력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전력 중이죠.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다른 거를 이하는 거 이하는 하는 일 일의 아. 양을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력은 우리가 이제 뭘로 나타내냐면 보통 P로 써요. P 전력은 보통 P로 써요. 아까 에너지 단위는 E였잖아. E 에너지 기호는 E였고 단위는 줄 썼잖아요. 이제 전력은 P라고 하고 단위는 뭐 쓰냐면 와트 씁니다. 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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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트 어디서 나왔어? 킬로와트. 어, 와트 어디서 나왔어? 와트요. 모르겠어. 기억나려. 일률 할 때 나왔었잖아. 일률 할 때. 일과 에너지 할 때. 단위 시간 동안 얼마 일을 하느냐라는 거 나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거 거기에 나오죠. 저장. 저장. 메가바이트 그런 거. 아, 아니야. 에? 아니야. 아, 그래요? 어. 어디서 봤지? 자, 이제 와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나타내냐?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한 일량이잖아. 그러면 1초 동안 얼마 일을 했느냐라는 거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에너지의 크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T로 나눠주면 되겠지. 얼마 일을 했느냐? 아. 일을 T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뭐야? VIT를 뭘로 나눠주는 거? T로 나눠주는 거다. 그럼 TT 약자니까 뭐랑 같은 거야? VI. 그치. 그러니까 P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VI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쓸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P는 VI다. 그러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정격 전압, 그리고 정격 전력이라는 게 있어. 우리 이제 가전제품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정격 전압과 정격 전력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격 전압이 얼마예요? 220V. 220V죠. 그리고 정격 전력이라는 게 있어. 이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 얘가 전류를 얼마나 잡아먹느냐,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라고 표시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주 쓰는 것 중에 이제 220V에 예를 들어서 뭐 30W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전제품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뭘 나타내는 거야? 220V에 30W다. 전격 전압이 220V고 전격 전력이 30W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자, 그럼 얘가 나타낼 때 전압이라는 건 얼마야? 전압은 얼마야? 전압은 얼마야? 220V죠.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전류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 30분에 220. 어떻게 하면? 30분에? 전류니까 어떻게 돼? VI잖아요. 이걸 뭘로 나눠주면 돼? P. VI를 뭘로? 전류는 뭐야? I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I. 아, V로 나눠. V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전류라고 하는 거는 30W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220V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지. 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그러면 저항은 얼마야? 저항이 얼마야? 이때 저항은 얼마일까? 저항은 얼마일까요, 이때? 3분의 22? 자,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 R은 어떻게 구했지? 아, R은 어떻게 구했지? P분의 V. I분의 V였죠. I분의 V로 구했죠. 구했죠. 오메 법칙 기억나요? 아니요.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랬나요? 아따. V는 IR. I는 VR. R분의 V. R은 VR. I분의 V. 이거 있었잖아. 안 보여, 여기. 어? 여기 잘 안 보여. 잘 안 보인다고, 이게?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다 잘 보인다. 자, 요거 있었잖아요. 네. 그쵸? 네. 빨리 앉아. 밝아서 좋네. 그니까, 저항은 그럼 어떻게 구해? I분의 V로 가면 되니까, I는 얼마야? 네. 이게 I잖아. 네. 그럼 어떻게 구해? 자, 220V분의 30W 이거지. 네. 근데, 전압은 얼마야? 220V잖아. 네. 그럼 이거랑 다시 나타내면 뭐랑 같아? 220V, 660W를 어떻게 해주면 돼? 220V에 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아, 그러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결국에는 뭐야? 저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된다. 전력 분해. 어떻게 하면 된다? 전압은 제곱으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전압 전류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죠. 알겠습니까? 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예시를 하나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20V 쓰죠? 네. 자, 220V의 전원에 들어가는 어떤 전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110V 전원에 연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거지. 110V 전원 켜진다는 가정하에, 이게 켜진다는 가정하에 불의 밝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220V 전원에 연결된 전구를 110V에 연결하면 밝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낮아져요. 적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질까? 110만의 1배. 2분의 1만큼 낮아질까요? 그러면 뭘 구하면 돼? 이 전구에 전기에너지가 얼마 들어가는지 보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 E는 V, I, T잖아. 그럼 220V에 연결되면 이때는 얼마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때 전구가 30W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똑같이 30W인 거지. 그쵸? 네. 그럼 이때 어떻게 나타나냐? 똑같은 시간을 어차피 연결할 거니까 뭐는 동일해? T. T는 어차피 동일해요. 그러니까 전력만 보면 되는 거지, 전력만. VI만 보면 되는데, 잘 봐봐요. 자, 그러면 에너지의 크기니까 V 어떻게 구해? V는 얼마야? 220. 자, 220V에 연결한 건 얼마야? 220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I니까. I가 뭐였죠? 전압? 전류, 전류. 220분의 30. 30이 되는 거죠. 그치?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I가 전류라고요? 응. I가 전류예요? 어. 에? I가 전류라고. 그렇네. 220V 연결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네, 그렇구만. 근데 110V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110 곱하기 110 곱하기 얼마겠어? 220분의 30? 220분의 30일까요? 110분의 30. 110분의 30일까요? 아니. 어? 잠시만, 제가 할 것 같아요. 이때의 전류가 얼마야? 30. 응? 이때의 전류가 얼마야? 20분의 3.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항은 얼마야, 저항? 저항이요? 어차피 전류가 일정량 흐르니까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해? 여기 이제 전격, 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VI잖아. VI로 구하는 거죠. 그치? 네. 그러면
전압이 절반도 줄어. 네. 전압이 절반을 줄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 더 느리겠죠. 4분의 1배. 더 느리게 뛰겠죠. 자, 어떻게 해? 전압이 일단 절반이야.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될 거야? 절반. 자, I인데 여기는 얼마가 될 거야? 2분의 I. 2분의 I. 2분의 I가 되겠지. 즉, 얼마나 줄어드는 거야? 2배. 결과적으로. 4분의 1배. 4분의 1배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라는 거지. 4분의 1배로 어두워지더라라는 거지. 신기하네. 알겠어? 네. 반대로 110V 전원에 쓰이는 건 220을 연결하면 4배 더 많은 전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터져요. 퍽 하고 터져버린 거야. 왜요? 4배 에너지가 더 많이 흐르는 거야. 왜 터져요 근데?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지. 아. 너무 세게 흐르니까. 그래서 4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이 아니라. 알겠죠? 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볼 거냐? 그 다음 볼 거는 뭐냐면, 그 다음 볼 거는 전력량이라는 거야. 전력량. 전력량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거는 단위 시간 동안 전력을 얼마나 소모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단위 시간이 얼마냐면, 1H. 1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표현하냐? 와트시라는 걸 표현해요. WH. 와트는 아니고.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W가 뭐였어? VI였잖아. 전력. 거기다 뭘 곱해주는 거다? 시간이죠, 시간. 근데 이것도 S야. 그러니까 VI, T랑 똑같은 거지. 그럼 결국 에너지잖아요. 근데 뭔 차이야? 얘는 시간 단위가 얼마였어? 초. 초 단위였고 이건 얼마야? 분. 시간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H네. 어, H지, H. 이때는 이게 뭐라고? H라고. 이때는 뭐고? S. Small. S고. 스몰이 아니라. 세크, 세크.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와트시다 라고 하는 건 얼마야? 1와트의 전력을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썼을 때 1와트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저걸로 바꾸면 전기에너지를 바꾸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와트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3600 추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와트시는 그럼 뭐랑 같아? 3600 에너지 줄 줄이랑 줄. 같은 거지. 알겠습니까? 네. 1와트시라는 건 3600 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kW라는 게 있어. 1kW시는 곧 이제 뭐랑 같아? 1000W시랑 또 같은 말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볼 게 있어. 뭘 그럼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도 이제 문제를 봐야 돼,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내가 집에서 살아. 한 달 동안 살 건데, 지금 이제 몇 월이에요? 9월이요. 아니, 8월이요. 8월이죠. 그래서 다음 달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9월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가전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네. 내 방에 형광등이 있어요, 형광등. 내 방에는 형광등도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방이요? 있고, 카메라도 있고 책상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네? 방이요? 원룸인가 보네. 원룸이라고 했대. 아, 방도 없고 그냥 거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형광등, TV, 컴퓨터, 냉장고 등이 있는데, 자, 형광등 같은 경우는 내가 몇 개 있느냐? 8개가 있어. 8개. TV는 2대가 있어. 부자다. 2대. 컴퓨터 한 대. 헐. 냉장고는 3대. 에? 미니냉장고거든. 비현실적이지. 네. 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력량이 얼마냐? 전력량이 형광등은 하나 맞죠? 한 개당 100W시야. 100W시. TV는 400W시야. 컴퓨터는 500W시야. 다 켜지 않겠지. 600. 그 다음 냉장고는 200, 300W시야. 냉장고. 미니 냉장고라니까. 아, 맞다. 미니 냉장고 이렇게 썼어. 네. 응?
그리고 하루에 얼마 썼느냐? 형광등은 8시간 켜놨어. TV는 내가 하루에 4시간 정도 봐요.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놔. 나는 욕심이 많거든. 채널 두 개 동시에 돌려보는 거야. 컴퓨터는 내가 하루에 12시간 썼어요. 밤에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불 꺼놓고도 해야지. 냉장고는 한 10시간 돌려. 하나를요? 아니면 세 개 다? 세 개 다. 10시간씩 돌리는 거야. TV도 두 개 다? 응. 4시간 정도 돌리는 거. 그럴 때 9월 한 달 동안 소비 전력량은 얼마냐? 라는 거지. 내가 왜 풀고 있어요? 소비 전력량 얼마나? 9월 한 달 동안. 형, 몇 자릿수예요? 자릿수요? 꽤 많을걸? 꽤 많을걸? 30.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기다려봐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구했어요. 얼만데? 24,600W씩. 24,600인가요? 네. 해봅시다. 8개에 100W니까 800이죠? 네. 800인데 8시간이니까 얼마야? 6,400. 6,400이죠? 6,400W시고. 여기는 얼마야? 아, 800W. 800에 4시니까. 84, 30, 3,200이죠? 네. 3,200W시. 여기는? 500에 12시간이니까 얼마야? 6,000W시. 6,000이에요? 만. 6,000. 어, 6,000W시죠? 아, 진짜 사람 깜짝 놀래요. 네, 여기는 얼마예요? 900에 10시간이니까. 9,000W시예요. 그럼 얼마야? 다 더하면? 15,000에. 18,200에. 18,600에. 22,600인가? 22,600이죠. 그러네.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얼마 쓴 거야? 왜요? 18,000에 6이니까. 9, 18. 18에 6 더하면 20. 15,000, 18,200, 18,600. 24,600이잖아. 아, 맞잖아. 맨 처음에. 24,600이잖아. 맞았군. 24,600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 쓴 거야? 한 시간. 하루에 정확히 쓴 거지. 네. 그럼 여기도 얼마 해줘야 돼? 곱하기 30. 31 해주면 되겠지. 그럼 답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9월 한 달 동안 6, 3, 하는 거 18. 어. 3, 4, 12. 3, 2, 6, 7. 그 다음에 7, 3, 0, 8, 하나, 8, 둘, 8. 셋 하면은 7만 3천 73만 8천 와트시니까 셋 지으면 738 킬로와트 시정 되는 거지. 이러면 전기요금이 한 30만 원 나오겠죠. 한 30만 원 나오겠죠. 와, 미친. 그러면 오지다. 너 나오네. 에이, 선생님, 이건 비현실적입니다. 뭔지 아세요? 왜? 왜냐면요, 냉장고를 10시간 밖에 안 돌리면요, 음식 다 상하고요. 맞아. 그리고 TV를 어떻게 4시간 밖에 안 돌려. 그래, 알았어. 자, 이제 그런 거다. 끝나줄 동안 보여. 아니, 그,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되죠? 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볼 거냐? 뭐 볼 거냐? 이것도 에너지잖아. 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서 뭘 발생시키겠어? 열. 그렇지. 열을 발생시키겠죠. 그 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발열량에 대한 거니 하나 볼게요. 발열량 여기까지 지우고 발열량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쌤. 예? Someone is eating ice cream. 뭐래? His name is 전시우. 아, 몰라. I want to eat ice cream. 자, 마지막 발열량 볼게요. 발열량. Can you buy to me? 발열량. 네. 자, Q. 열량 Q입니다. 열량 Q. 에 대한 건데, 자, 발열이 잘 되려면 에너지가 많이 흘러야 돼, 조금 흘러야 돼. 많이 흘러야 합니다. 많이 흘러야 되니까 전기 에너지가 많이 흘러야겠지. 네. 즉, 발열량은 뭐랑 관계 있는 거야? 전기의 전류와 저항. 압과. 전류. 전류와. 와, 그, 저항. 저항, 저항. 시간에 관련되겠지. 야, 그거 들려? 어? 와, 다 전기 에너지니까. 전기 에너지니까 전압, 전류, 시간이겠지. 그쵸? 네. 자, 그럴 때 발열량 딱 하나만 볼까? 원래 열량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열량 큰 어떻게 구해? Q요? 어. CMT. CMT. 델타 T잖아. 그걸로 구하죠. 네. CMT가 비열의 질량의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구한 게 아니라 뭐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발열량의 비만 살펴보면 돼요. 발열량의 비율만. 아, 얼마나 더 늘었는지.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발열량이 많이 발생하느냐 뭐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직렬 연결했을 때랑 병렬 연결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만 볼게요. 네. 자, 먼저 직렬 연결일게요. 직렬? 직렬 연결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수조가 두 개가 있죠. 네? 수조의 발열량을 체크해야 되니까 물이 올라가는 온도를 가지고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왜요? 뭐? 온도가 올라가면 물의 수면이 높아지나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왜? 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물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 올라간 온도를 가지고 발열량의 비를 측정을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자, 여기가 이제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 특별히 안 나와 있네요. 네. 뭐 이제 전압은 상관없고 전압은 그냥 아무거나 놓읍시다. 전압이요? 책에 나온 거랑 220V예요. 5Ω이랑 10Ω. 안 돼, 계산 복잡해. 아하, 220V. 5Ω, 10Ω 해볼게. 자, 여기를 A라고 두고요. 네. 여기를 B라고 한번 둬봅시다. 네. 자, 이럴 때 이제 비율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증렬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압은 어떻게 걸려? 전압이요? 전압은 어떻게 걸려? A랑 B가. 자, 그 B가 두 배. 자, A, B 있으면. 전류가. 자, 전압은 어떻게 돼? 전류가. 전압의 B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몇인데? 아, 그럼 어차피 1대2. 1대2. 전압의 비율은? 1대2. 1대2죠. 그쵸, 1대2죠. 네. 전류는? 전류요? 1대1. 1대1이죠. 왜요? 직렬일 때는 전류가 동일하게 된다고 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은 어떻게 돼요? 1대1. 1대1이죠. 왜요? 똑같은 시간 동안 흐를 거 아니야? 회로가 하나인데. 그치? 시간이 다를까? 이게 뭐지? 시간도 1대1이죠. 그렇군요. 알았어요. 전압만 1대2, 전류 1대1, 시간 1대1이니까 결국에는 발열량은? 1대2. 발열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1대2. 1대2가 되겠지. 요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지금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때 저항의 비는 얼마냐라는 거지. 저항의 비는 얼마야? 2대1. 저항의 비가 2대1입니까? 네. 왜? 저항의 비는요 1대2잖아. 왜요? 4대1. 1대1이잖아 저항. 왜요? 5옴 대 10옴이잖아. 아니 보이는 대로 보셔야죠. 보이는 대로. 에? 저항 1대2잖아요 지금. 네. 아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아, 네. 저항의 비가 1대2잖아요. 그걸 왜 몰라. 몰라. 저항의 비는 1대2죠. 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는 거야? 발열량의 비가 저항의 비랑 동일하다는 거야, 직렬일 때는. 그렇네요. 두 번째, 병렬 연결을 어떻게 해? 병렬 연결을 때는. 자, 이번에도 수조가 두 개가 있어요. 순서요, 순서? 네, 수조. 저희 과학 선생님 나. 7발음. 자, 이렇게 따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물을 담가야겠지. 물에 퐁당퐁당 담가봅시다. 질문이 있어요. 네. 물에 담그면 파지직하지 않아요? 파지직하죠. 저희 가상이. 아니, 실제로 물에다 넣고 하는 거예요. 왜 파지직하잖아요. 파지직하죠. 그러면은 거기 손만 안 담으면 되지. 거기 손만 안 담으면 되지. 와, 튼튼하다. 자, A, B. 야, 자, 똑같이 해봅시다. 여기도 얼마? 여기 5옴. 네. 10옴. 여기 10옴이라고 해요. 이때 비율을 보겠습니다. 네. 자, A, B 놓고. 네. 똑같이 A, B 놓을게요. 네. 자, 그때 이제 먼저 전압의 비. 1대1. 전압은 어떻게 돼요? 1대1. 그렇죠, 1대1이죠. 병렬일 땐 전압이 같다고 그랬어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2대2. 전류가 어떻게 흘러? 1대1. 저항이 적은 쪽으로 많이 흐르죠? 그러니까 네? 2대1이 되는 거죠. 우선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저항이 저우적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잖아. 아 맞다. 잠시만요. 뭐? 생각할게. 나 갑자기 백지가 됐어 머릿속에. 그런 게 복습을 해왔어야지. 아니 여기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해서 백지가 됐어요. 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 저항이 더 적은 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르잖아.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아니 일단 하고 계셔봐요. 그 다음에 시간은 어때 시간? 시간은 1대1. 1대1? 1대1이죠. 따라서 발열량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2대1이요. 발열량은 2대1이 되잖아. 근데 저항의 B가 지금 얼마야? 1대1? 아니요. 저항의 B. A의 1대1. B가 얼마야? 1대2죠 지금. 저항계가 1대2잖아. 저항계는 1대2잖아. 네. 그럼 지금 중요한 게 이거야. 저항은 1대2인데 발열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2대1이죠. 발열량 2대1이잖아.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된다? 반비례. 저항과 발열량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때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반비례가 된다. 역수의 B와 똑같더라. 이때는 어떻게 된다? 비례 관계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자. 이해하겠습니까? 네. 요 관계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 굉장히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소중한 에너지니까 어떻게 활용해야겠어? 아껴서요. 잘 써야겠지. 아껴서 쓰고 조심해서 써야 될 거랍니다.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방법들 어떤 게 있습니까? 누전, 차단기. 안전한 이유.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 누전, 차단기. 자, 누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차단해요. 차단을 하는 거지. 누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기가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일부가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전기 흘러나오는 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자동으로 절규지 않도록 차단이 필요하는 거야. 그 누전 차단기. 보통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퓨즈들이 있죠. 퓨즈. 이거 있잖아요. 이거. 누전.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를 쓰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돼? 접지라는 거죠. 접지. 접지라는 건 뭐예요? 전류가, 누전 전류가 도선을 통해 지면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누전이라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누전 차단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접지를 하는 거죠. 접지라는 거는 뭐냐면 지면에 닿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량의 전류가 흘렀을 때 지면을 흘러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번개를 맞을 때 내가 쇠 꼬챙이 하나 들고 번개 맞아버리면 죽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검을 위에 보면 피뢰침이죠. 피뢰침. 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접지입니다. 알겠나요? 네. 쟤는 또 왜 아까부터 심각하냐. 뭐하냐 너. 석환이 뭐해.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배고프니? 아직도 얘기가 안 가? 예. 네. 왜? 아니, 저기가 전압이 1대2잖아요. 여기? 네. 저긴 직렬이니까 그러고.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항에 걸리는 전압 때문에? 어. 근데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격렬일 때는 전압은 똑같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가정용 전류는 전격 전압 맞춘다 그랬잖아. 격렬 연결돼서. 전류의 차이. 아. 근데 왜 전류는요?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지. 전압이 똑같이 걸리지. 네. 봐봐. 자, 봅시다. 저항 5분의 전압은 똑같이 걸리면 V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얼마야? 전류는 5분의 V지. 여기는 네. 얼마야? 5분의 10분의 V. V지. 네? 예, 네, 맞아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2대 1이잖아, 지금. 5V 대 10. 10분의 V 하면 얼마야? 2대 1이잖아. 이해돼? 이해 된 척 하지 마요. 아. 이해 됐어? 아. 아, 빨리 말을 해, 넘어가게. 아, 진짜. 아, 저거 모르겠어요. 저 저항이요. 이거? 아니, 저기 옆에 저. 이거? 네, 저기가 저항 1대 2잖아요. 어. 그 왜요? 뭐가 왜 울어? 라고 아저 옆으로 나와요. 더. 뭐가? 아 아니요. 초항 5음 내시면 6대 2잖아.
바보냐? 아니 눈앞에 있는 거 헷갈려 어떡합니까? 아 그렇구나. 네, 뭐가 막히는 건데? 아... 아니 여기서 막힐 게 뭐가 있어 지금? 아 그렇군 그렇군 하지만 뭐가 막히지 빨리 얘기를 해야 짚고 넘어갈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았어요. 괜찮긴 됐어. 자 그럼 누전. 아... 그 다음에 뭐 있어? 뭐 있어? 합선 될 때 합선. 합선이 뭐야? 이게 전류가 흐르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섞여버리는 거야. 네. 전류가 섞이죠. 그럼 어떻게 돼? 합선되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연결 안 되는 거야. 전류가 겁나 많이 흐르게 되는 거지. 전류가 한 번에 팍 흐르죠. 그럼 이제 이걸 인해서 어떻게 돼? 이게 바로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어바이식으로 연결을 하면 어때? 옆에 먼지 같은 거 팍 튀어가지고 불꽃 탁 일어난단 말이야. 됐니? 어떻게 해? 이거를 휴지 써야지, 휴지. 휴지를 쓰면서 이걸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알겠죠? 휴지라고 하는 거는 과량의 열이나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이게 녹아가지고 타서 없어져 버려. 전 필라멘트 같은 거. 그건 끊어지잖아. 과량의 전류가 흐르면. 그다음에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휴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유리 봉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탕 터져. 이거 퍽 하고 터져요. 과량의 전류가 흐르면.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그 찌개처럼 생긴 거 있죠. 가운데 있는 얘가 이제 녹아버려. 그래가지고 얘가 딱 떨어져 버립니다. 알겠나요? 하나 더 할 것 같습니다. 뭐? 바이메로. 바이메탈의 안전한 이용이랑 관련 없어요. 바이메탈은 이거 이게 아니라 뭐야? 열에 관련된 거지. 바이메탈은 비열의 차이를 이용한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하고요. 이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겠지? 네. 자, 이제 뒤에 보면은 탐구, 전해랑 보정법칙이랑 전압과 전류 관계 있어요. 이거 한번 정리해보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 아니잖아. 네 마음대로 일어나. 알았어요. 죽으려고. 겁나 맞고 또 맞고 싶냐? 이거 복사해가지고. 뭐? 아니에요. 왜 안 꺼지지? 빨리 꺼. 에? 그러고 빨리! 에? 아, 이건 줄 알았어.